일단 제가 이 자리에 선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다른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도 다들 유명하신 분이고 해서요. 그다음에 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 발전과 함께 인터넷 라우팅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거를 이제 주제를 이제 정일영 교수님께서 주셔가지고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나름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일단 인터넷이라는 건 인프라성의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 이 인프라는 사실은 실제 아까 정길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네트워크,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다 연결해 주기 위한 일종의 우리 통신하는 사람들은 로지컬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다양한 피지컬 네트워크들이 쫙 있는데 걔네들을 IP 주소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식별해서 어디에 있든 간에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네트워킹 기술에 의해서 접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인터넷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지컬 네트워크인데 밑에는 피지컬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다양한 애들이. 근데 그런 게 이제 많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뭐 20년, 특히 지난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 그건 이제 아래쪽 얘기고요. 그다음 인터넷은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프로토콜 레이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위에가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사용할 때 보는 응용들, 그게 다 어플리케이션이고 또는 서비스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해서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은 결국은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고 그런 요구사항들이 달라짐에 따라서 인터넷 기술도 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서 이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밑에 피지컬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크게 볼수 있는 게 이제 와이어리스 쪽으로 바뀌었다. 많이. 그렇다고 해서 와이어드가 없어진 건 아니고 와이어드는 당연히 점점 고속화되고 있고 뭐 되고 있는데 걔네는 사람 몸으로 따지면 동맥 뭐 이러네. 거기에 이제 막 모세혈관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꼭 모세혈관은 무선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게 더 쉽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와이어리스 링크라는 애가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 없으면 이제는 못 사시죠. 그래서 이제 AP 써가지고 이렇게 다 무선 통신하시고요. 와이파이. 그다음에 모바일입니다. 디바이스가 점점 이제 포터블해지면서 다 들고 다니죠.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게 거의 뭐, 부처님이 내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다 뭐 이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으면 모든 일을 많이 할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은 자유도를 높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피지컬 네트워크 쪽에서는 와이어리스, 그다음에 단말 쪽에서는 모바일 단말 이런 게 나오면서 인터넷도 거기에 이제 맞춰 나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그런 서비스에서 이제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따 정광수 교수님께서 좀 해주실 주제하고 관련돼 있는데,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이제 요새 뭐 텍스트보다는 주로 영상 뭐 이런 거 보시잖아요. 또는 음성,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채팅하는 그룹 같은 거. 1대1 통신이라기보다는 그룹 통신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들이. 근데 이제 제가 받은 주제고, 그다음에 제가 주로 연구하는 쪽이 라우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좀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기술적인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이라는 거는 결국 길을 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내는 쪽하고 그다음에 받는 쪽 해서 이제 해주게 되는데 네트워크 측면에서 봤을 때 라우팅과 관련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또 많은 아까 뭐 와이어리스라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싱글 와이파이 쓰는 건 싱글 합이거든요 와이어리스로 근데 그런 거 말고 모바일 내동 네트워크라든지 비클라 내동 네트워크라든지 와이어리스 메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애들 경우에는 특히나 요거는 멀티합으로 와이어리스 링크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라우팅 이슈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유선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서 재밌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DTN, 딜레이 톨러런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까 정길남 교수님 발표 중에 깜빡했는데 우주 이렇게 하는 거 인터플래니터리 예, 통신 같은 거. 예. 그 딜레이 톨러런트거든요. 그래서 그 멀리 떨어져 있고 바로 다이렉트 통신 안 돼도 갖고 있다가 뭐 전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라우팅 기술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볍게 그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룹 통신 같으면 멀티캐스트 라우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멀티캐스트 라우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서버들이 지구상에 많은데 그 중에 나한테서 제일 가까운 서버를 내가 알지 않아도 그 주소로 보내면 해당 서버가, 가까운 데 있는 서버가 예, 답을 해주는 그런 게 애니캐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요새 워낙 위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로케이션, 예, 포지션 베이스드,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 그런 거가 나오고 함에 따라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차량 통신 같은 경우에 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위치 기반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지오그래피컬 포워딩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라우팅 기법들이 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우팅 쪽은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라우팅은 아니지만 라우팅하고 좀더 관련성이 있는 애들이 바로 시그널링 프로토콜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가볍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라우팅과 관련되죠, 얘는 사실은. 근데 메인 쪽은 아니지만 아까 그 모바일 단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동성 관리, 즉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쪽으로도 90년대 중반 이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표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애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한 연구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는 IP 주소로 따지면은 보통 그 서브넷, 네트워크 프리픽스 기반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서브넷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주소가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 주소를, 원래 주소를 갖고서 통신하고 싶은 거죠.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마넷은 이거는 이제 원래가 군대에서 저기 군인들이 하나씩 이렇게 장비, 무선 장비 갖고서 다니면서 서로 통신하는 거. 예. 미 국방부 쪽에서 처음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왔듯이 밀리터리 커뮤니케이션 또는 재난 상황에서 예. 그래서 마넷 쪽에 가장 큰 이슈는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노드들이. 그것도 자유형으로.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보낼 것이냐. 그 기존의 유선 방법으로 하게 되면 쓸데없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리액티브 방식입니다. 또는 온디맨드라고 하는데, 온디맨드라는 건 뭐냐 하면 주문형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장 누구랑 저쪽에 있는 아무개님하고 통신하고 싶어요. 근데 서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미리 그 사람하고 나의 위치가 막 달라져 있고 서로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데,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자꾸 바뀌는데, 미리 경로 알아봤자 의미가 없고 내가 진짜 그 사람하고 통신하고 싶을 때 경로를 잡자 그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이 리액티브 방식이고 대표적인 게 이제 AODV랑 DSR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표준 번호입니다. 표준 번호 숫자가 클수록 최신 거고요. 작은 게 옛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AODV는 지금 현재 버전 2에 대한 거를 지금 표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AODV R6격으로 다이모라는 게 있었는데 열심히 하다가 지금 약간 사그라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프로액티브는 기존의 유선 방식과 유사하게 해보겠다라는 거였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OLSR이 있습니다. 요두 개의 짬뽕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표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워낙 이제 자율주행 뭐 얘기 나오고 하는데 어디서 들었더니 뭐 영상 처리하시는 분들은 왜 통신이 필요하냐 뭐 이러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통신이 되면 훨씬 빨리 이거 정보가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익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통신 쪽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V2X 통신이라고 그러는데 바넷 같은 경우는 비이클 투 비이클 통신이 기반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차와 차 간의 통신, 그다음에 RSU라고 그래서 로드사이드 유닛입니다. 그래서 노변에 있는 신호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P 같은 게될 수도 있고 그 얘는 이제 픽스돼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이제 차하고 통신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센터 있으면 센터랑 하고, 그다음에 셀룰러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게 이제 바넷인데, 바넷과 처음에는 유사하게 봤는데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바넷은 도로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제약돼 있죠, 움직임이. 그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예. 그다음에 신호등이 있으면 거기 건널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근데 얘는 대신 에너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차는 계속 만들어내니까, 에너지를.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바넷을 위해서는 바넷에서 정의되어진 프로토콜을 이렇게 변형한 형태로들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지오그래피컬 라우팅, 아까 지오그래픽 포워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치 기반으로. 그래서 IP 주소도 물론 쓰기는 쓰지만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우팅을 해주는 게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ITF 인터넷 쪽에서는 지오그래피컬 라우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 메시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 와이어리스 메시 네트워크는 미국 같이 굉장히 넓은 나라에 유선으로 다 깔기 어려울 때, 예, 라우터들을 무선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예. 대신 이제 얘네 라우터와 라우터 간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죠, 메시 라우터 간에 무선으로 되긴 하는데 용량을 크게 잡아줘야 되는데, 무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량이 작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크게 하려면 결국 인터페이스도 여러 개 쓰고, 그다음에 고용량 밴드, 넓은 대역폭을 채널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인터피어런스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한 라우팅이 연구로는 많이 되어 있고, ITF에서는 표준화는 여기서는 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슈가 또 한때 많이 다뤄졌었습니다. 요새는 약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떴다가 좀 가라앉고 막 이렇거든요, 기술들이.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저기 뭐죠? SF 같은 얘기, 예, DTN. 예, 그래서 이거는 원래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인터플래네터리 인터넷, 그래서 IPN에서 시작이 된 거고, 얘의 개념은 뭐냐면 통신하고 싶은데 중간에 전달해주래도 내 옆에 없을 때인 거예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한다? 중간에 받아줄애가 없으면 일단 들고 뛴답니다. 예, 그게 바로 캐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들고 뛰다가 누구 만나면 그때 전달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목적지까지 잘 가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들을 또 한때 많이 했었습니다. 요새 조금 들어가긴 한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이제 ITF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타스크포스라고 해서, 얘는 진짜 사용되어지는 표준을 만드는 데고, IRTF는 인터넷 리서치 타스크포스라서 여기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거를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IRTF에서 DTNRG라고 리서치 그룹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 그다음 그와 관련된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림인데, 마넷과 DTN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고요. 구글에서 다 찾은 거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DTN 얘기입니다. 뭐 이리저리 만나면 주고, 인연이 닿으면 주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TCP 위에다가 번들이라는 애를 둬가지고 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DTN도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보통 에피데믹 하면 그 전염성이 있는 뭐 그거던가 그럴 거예요. 에피데믹 라우팅이어서 뭐냐면, 만나는 애들 안에다 다 쫙쫙 뿌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목적지까지 가겠지. 근데 이러다 보면 오버헤드가 꽤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고, 여기 있는 건 아주 일부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쪽입니다. 아까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RFC에, 요거는 이제 인포메이셔널 RFC인데, 예, 서베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쭉 나오는데, 결국은 바뀌지 않는 어떤 스테이블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어야 되겠다, 나한테 정의된 어떤 아이디 값이. 근데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로케이터 정보도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이둘 간에 어떻게 매핑을 해줘야 될 것이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예, 그것도 RFC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옛날부터 했긴 했지만, 가장 시작점은 요걸, 그러니까 가장 붐이었던 때는 바로 모바일 IP였다, 예,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IP 버전 4였다가 IP 버전 6에 맞게도 또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또 요게 있습니다. 어디 갔죠? 빠졌네. 요거요. PMIP. Proximip이라고 그래서 이 MIP, 이건 MIP라고 그러고 이건 PMIP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이 MIP는 엔드 디바이스, 모바일 단말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모빌리티 디텍트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시그널링도 하고. 그러니까 오버헤드가 있고 얘를 바꿔줘야 돼요. 엔드 디바이스를 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뭐 얘가 무거워, 헤비해지고 기능도. 그래서 나온 게 PMIP이라는 겁니다. Proximip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엔드 디바이스는 그냥 놔두고 네트워크에 알아서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이거예요. 네트워크에 알아서 얘가 옮겨왔구나. 그럼 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매핑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동통신 쪽에서는 PMIP을 갖다가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네모라는 애가 있는데 네모가 아니고요. 아, 네모가 차 또는 뭐 비행기 또는 배 이런 게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차 안에 차가 움직이는 이동체잖아요. 그 안에 모바일 단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모바일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같이. 네, 덩어리로.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그랬을 때 어떻게 모빌리티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게 바로 요 네모 쪽에서 해준 일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홈 에이전트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가 알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옮겨간 쪽으로. 네. 매핑 정보를 갖고 있어가지고. 대신 내가 옮겨가게 되면 어디로 옮겼다라는 걸홈 에이전트한테 항상 알려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고요. 네. 건너뛰어서 이제 서비스 이볼루션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볼루션은 멀티미디어 쪽으로 보게 되면 라우팅이 특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라우팅 할때 링크 코스트 매트릭을 거기에 반영을 하는 연구는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많지 않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안 하고 라우팅은 아니지만 라우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그널링 프로토콜인 대표적인 RSVP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RSVP는 리소스 레저베이션 프로토콜인데 여기서 말하는 RSVP는 예, 보통 쓰는 사회에서 쓰는 약어가 아니고 이거는 원래 인터넷은 자원을 잡아놓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미리 길을 닦아놓는다는 개념은 없고 그냥 찾아만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리 내가 갈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좀 기다렸다가 거기서 가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RSVP는 뭐냐 하면 경로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알아서 정해주는데 그 경로를 따라서 샌더와 리시버 간에 어떤 주고받을 데이터에 어떤 리퀘어먼트가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자원을 잡아주는 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RESV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원을 잡아주는 프로토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멀티미디어 트래픽이 걱정 안 하고 갈수 있다는 거죠. 멀티미디어 트래픽의 특징은 시간성이거든요. 또는 용량. 근데 특히 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가 길이 뚫려 있어야지 갈수 있으니까. 근데 길이 안 뚫려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차례가 될 때까지. 근데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RSVP라는 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룹 커뮤니케이션 쪽에 관련해서는 얘는 이제 한 명이 뿌린 거를 그 그룹에 있는 애들이 다 받아보는 거예요. 1대1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멀티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때 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90년대 그때.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DBMRP가 초창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스가 먼저 데이터를 쭉 뿌립니다. 플러딩이라는 쭉 뿌립니다. 그러면은 리버스 패스 포워딩이라는 건 뭐냐면 그 소스 쪽으로 가는 경로의 숄티스 패스 상에 있는 쪽에서 왔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는 다시 플러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쫙쫙쫙 퍼져나가게 하는데 문제는 그룹 멤버가 아니라는 그걸 받으면 안 되겠죠. 그건 어떻게 해주냐면 바로 프론이라는 걸 해가지고 난안 필요해. 보내지 마. 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이제 바로 DBMRP가 RPF 방식을 써서 해주는 거였고 그다음에 MOSPF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거는 원래 OSPF라는 유니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멀티캐스트 캐퍼빌리티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는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때 한때 이제 열심히 나왔던 게 이제 셰어드 트리 개념을 쓰는 코어 베이스드 트리 또는 센터 베이스드 트리라는 애가 있었고 그래서 멀티캐스트 그룹이 플러딩하게 되면 오버헤드가 많거든요. 트래픽이 너무 많아지니까 트리 구조로 하게 되면 트리는 특징이 뭐냐면 사이클이 없고 모든 애를 커버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거기 속해 있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이피션트한 전달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리를 구성을 해주는데 그룹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트리, 라우팅 정보만 넣겠다 하는 게 바로 요 CBT 방식입니다. 쉐어드 트리 써가지고. 그거에 반해서 여기 이제 PIM 댄스라는 애는 이제는 얘는 PIM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PIM은 요두 가지 모드로 기본적인 거는 두 가지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하나는 아까 봤던 CBT처럼 쉐어드 트리로 써요. 멤버가 적을 때에는. 트리 하나 가지고 다 커버가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길 하나 가지고. 근데 이제 멤버가 너무 많아요. 그럼 데이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쉐어드 트리가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 아까 봤던 그 DBMRP처럼 예, 플러딩 하면서 소스 베이스드 트리 이용해 가지고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추후에 나온 애들입니다. 예, 내가 이제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이쪽 그룹에 내가 속해 있는데 요 중에 데이터 보내는 사람 거 받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예, 다 받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소스는 내가 거기서 오는 건 받지 않겠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주소를 사용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네, 별게 다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건너뛰어서 브로드캐스트는 아까 했던 거고요. 예. 애니캐스트도 이미 얘기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 지오그래픽 포워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말씀드리는데 이 지오그래픽 어드레스, 즉 로케이션 정보, 코디닛 정보, 그러니까 경도, 위도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IP 주소가 아니라.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엣지에서 지오넷이라는 거에서 예, 그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예. IP 밑에다가 즉 L2, 레이어 2랑 레이어 3 사이에다가 지오넷 헤더라는 걸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저거 로케이션 정보를. 예. 그런 식으로 전달하겠다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지오색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IPv6 주소에다가 아예 그 로케이션 정보를 넣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또 있고요. 그래서 지오그래픽 포워딩도 유니캐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뭐 별거 아니죠.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GPSR이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목적지로 가까이 있는 애한테 좀더 가까이 가는 애, 프로그레스가 더돼 있는 애를 넥스트 탑으로 해서 걔를 찍어가지고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뿌려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하다 보면 요런 보이드 갈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페리미터 포워딩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GPSR이라는 방식이고, GPSR은 서로 이웃 간의 위치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즉 비콘을 사용해야 되는 오버헤드가 있어서 CBF라는 방식이 뭘 해주게 되냐면 비콘 없이 예, 리시버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지 말지, 받아서 포워딩할지 말지, 예, 타이머 써서 자기 위치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건 대표적인 거고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연구된 것도.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오캐스트. 예. 그래서 지오캐스트는 원래 그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LBM인가? 이름 까먹었는데, 로케이션 베이스드 멀티캐스트라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요게 소스예요. 요게 데스티네이션 리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코디닛을 요걸 두 개를 딱 주면 사각형이 나오죠. 예. 그래서 요까지 가서 여기서는 플러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쫙 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밌는데 이거를 이제 광고에다 이용한다면 어바이딩 지오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또 어바이딩 지오캐스트. 그거는 뭐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고속도로 있잖아요. 그럼 요 지역에다가 계속 내 광고를 띄우고 싶은 거예요. 시간 동안은. 그런 걸 어바이딩 지오캐스트라고 합니다. 메시지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예. 사실은 여기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나 트래픽 패턴에 대한 것도 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또 많이, 이미 많이 다이버스해지긴 했지만 더 많이 또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지 못한 게 자꾸 튀어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그렇지만 이제 뭐죠? 그 홀로그램,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AR 홀로그램인가? 예, 그런 3차원 정보라든지 이런 걸 보내면 데이터형도 확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뭐 라우팅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라우팅과 관련해서는 ITF에서도 좀 지오그래피컬 라우팅 관련된 일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